그래서 그 연금저축을 조금 여유 있게 매월 100만 원씩 이렇게 불입했어요. 지금은 그 연금저축으로 가지고 있는 게한 1억 5천 정도. 문석근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자님 모시고 또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이제 은퇴 자금을 잘 마련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내 몰래 비상금 3억 모의 저자 문석근입니다. 28년 동안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28년 12월 31일 날 명예퇴직을 했고요. 은퇴를 했다 생각했는데 또 농협대학에서 후배를 좀 양성해달라고 해서 대학에서 한 3년 남짓 일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는 또 제가 근무하는 직장하고 관련된 곳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 서대문에 있는 농업박물관 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또 이렇게 또 다른 또 비전을 찾아서 하고 계시네요. 근데 책 제목이 정말 좀 재밌거든요. 아내 몰래 비상금 3억 만들기. 이거 약간 좀 어떤 약간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다들 이제 그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내 몰래 비상금을 이게 3억 모았다고 하면 조금 뭐 이상한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 좀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이제 쓰기 전에 여러 여성 이제 독자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남편분이 아내 몰래 비상금 3억을 가지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네, 몰라도 되니까, 3억만 제발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고. 오히려요? 네네네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건, 이게 은퇴 후에 비상금을 모으기 시작한 건, 아내 몰래 모은다는 이제 측면보다는, 은퇴 후에, 남자들이 늘 이제 아내로부터 용돈을 이렇게 받아 쓴다는 측면이, 이제 제 자존심하고 조금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내한테 의지하지 않는 자금으로 내가 이제 비상금을 좀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책 제목을 아내 몰래 비상금 3억 모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그 의도가 아니라, 그렇죠. 네네네. 은퇴 후에도 또 남자들이 기죽지 않고 또 네네. 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재테크를 네. 통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하신.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생각할 때는 아내 몰래라고 하니까, 또 아주 가까운 이제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써서 이제 드렸더니, 아니, 무슨 아내 몰래 비상금을 모으면 나중에 부부싸움을 하신다고 그 말씀을 하셔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그런 의도보다는 이제 은퇴를 조금 좀 여유롭게 즐기자는 측면에서, 물론 이제 아내 몰래 모았지만은 어찌 보면 아내를 위해서 제가 모았다고 보는 게더 말이 그렇죠. 맞겠죠. 나중에 딱 모아서 딱 보여드리면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진짜, 그렇죠. 네. 나중에 이제 집사님이 그걸 알고, 저희 아내도 하는 이야기가, 어차피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상금은 남자들이 자존심이라고 생각한다. 잘 관리하고 은퇴 좀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서 은퇴 전에 이제 3억 만든 포트폴리오. 이제 그걸 이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연금 저축 이 그렇죠.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연금 저축은 사실 뭐 다양한 그런 유명한 저명한 그런 금융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실제 이제 그 어떤 상품으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연금저축을 선택한 건또 어떤 이유였냐면, 제가 존경하는 이제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 선배님이 이제 강연 활동을 이렇게 하시면서 늘 강조를 하셨던 말씀 중에, 은퇴를 하고 나면 월급이 없기 때문에 월급처럼 매월 받을 수 있는 자금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매월 350만 원 정도를 수령하면, 은퇴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통상 이제 제가 뭐 그 정년까지 갔을 때 국민연금을 계산했더니 한 대략 150만 원 남짓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럼 이제 200만 원 정도를 더 이렇게 제가 이제 어딘가에서는 나와야 이제 350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고민한 게 아, 그러면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예금이 뭐가 없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누군가가 그러면 그 연금 저축 신탁으로 그때 당시에는 뭐 저는 뭐 당시만 해도 펀드도 잘 몰랐고 뭐 신탁도 잘 모르고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바로 연금 저축입니다. 아. 그 연금 저축은 가입하고 나서 내가 알았는데 네. 대략 그 그때 당시만 해도 세금으로 저세 상품이었거든요. 저 세금으로 돌려받는 게 거의 뭐 한도가 한 400 정도 되고 지금은 700만 원까지 이렇게 늘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들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연금 저축을 조금 여유 있게 매월 100만 원씩 이렇게 불입했어요. 지금은 그 연금 저축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불입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한 불입을 하기 시작한 건요. 그게 네. 2007년도 2007년도부터 제가 이제 재테크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11년 남짓 이렇게 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 국민연금이랑 불입하신 거랑 합쳐서 말씀하신 그 매월 350만 원 정도의 캐시플로우를 만드신 건가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네. 나중에 또 그 질문을 또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네. 보험 상품으로 이제 제가 또 가입한 게 있거든요. 통상 이제 보험 상품을 넣으면 이제 뭐냐면 뭐 그 가입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보험 상품을 넣은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 상품은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러 다니다 보니까 네. 늘 과속에 좀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요. 아, 네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강의를 다녀야했기 때문에 네. 늘 시간이 좀 쫓겨서 네. 한 번은 이게 강의를 하러 가다가 대행사고를 한번 당할 뻔 했거든요. 진짜 당할 뻔 했는데, 그때 제 느낌이 뭐냐면, 아, 이거 내가 잘못했을 때, 뒤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혹시나 이게 날 의지하고 살았는데, 내가 잘못되면 이제 큰일 난다는 생각에 선택한 게 바로 이제 보험상품이었거든요. 아. 보험상품도 제가 매월 100만원씩 이렇게 뭐 불입을 했는데, 그게 지금 또 한 잔액 기준으로 한 7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연금 저축하고 보험 상품하고 이렇게 합하면 매월 한 10년 이상은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랑 합해서 한 350 정도 수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연금 저축이 따로 있으신 거고 그다음에 네네네. 보험 상품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것도 그러면은 나중에 어차피 이제 납입을 한 다음에 네. 받을 수 있는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연금처럼 받을 수 상품을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약간 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나 문제가 생겼을 때도 보상금이 나오지만 보상금도 나오지만은 네. 그건 이제 불입에서 나오는 연금처럼 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선택한 게 바로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아. 예, 예, 예. 종신보험도 네네. 이제 그런 상품이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하고 읽는 오시면. 보장도 되고 또 목돈 마련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 연금 저축이랑 종신보험 각각 100만 원씩 이렇게 네네네. 저축을 정말 오랫동안 해오신 거잖아요. 네네네네. 와 그러면은 상당히 좀 절약 같은 거나 그런 것도 많이 하셨겠어요? 이제 저는 또 좀 여건이 조금 좋았던 게 뭐냐면 네. 여건이 조금 좋았던 게 또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네.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제 아내한테는 내가 노후자금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못했고, 그래서 그 강사료를 이제 모아서 일부는 주식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네. 또 일부는 아까처럼 네. 연금저축도 넣고 또 보험상품도 넣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네.
어떻게 본다면 또 열심히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사이드 잡 투잡을 또 뛰신 거겠네요. 그렇죠. 좀 치열하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 네. 또 재테크도 그렇고 조금 네. 치열하게 제가 뭘 했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